안녕하세요, 꿈마입니다. 오늘은 미국 국민 브랜드라고 하는 코치에 대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특히 코치 아울렛 가격을 알고 나면 다른 곳에서 쇼핑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며칠 전 코치 아울렛에서 눈팅만 하다 크로스백을 구입했습니다. 미국 코치 아울렛 직구 방법과 팁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미국 코치 아울렛에서 본 아이템 몇 가지 소개합니다. 핸드백에 쏙 들어가는 작은 지갑이 좋더라고요. 코치 반지갑이 세일해서 47.04달러입니다. 괜찮은 가격인 듯해요. 코치 카드 지갑입니다. 현금보다는 카드를 들고 다니는 편이라 카드 지갑에 관심이 많습니다. 20% 세일하니 약 30달러 하더라고요. 코치 무늬가 고급스레 들어간 남자 반지갑입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 선물로 좋겠죠. 20% 세일해도 52.64달러로 마음에 드는 가격은 아니네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좀더 다운될지 모르겠어요. 제스 크로스바디 백입니다. 가볍게 외출할 때 들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의 백입니다. 이번에 구입한 백이 제스 크로스바디 백인데 끈이 얇은 모델 구입했어요. 세일해서 95.04달러입니다. 모델도 작은 백인데 20% 세일하니 94.4달러네요. 결제 단계에서 할인 코드를 넣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코치 아울렛에서 20% 세일하기 전에 상품들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니 이런저런 세일을 많이 할 듯합니다. 안타깝게 저는 20% 세일 전에 구입해서 제스 크로스바디 백을 99달러에 구입했는데 세일하니 95.04달러더라고요. 역시 쇼핑은 타이밍인 듯합니다. 코치 아울렛은 직구가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결제 단계에서 카드 튕기고 결제가 안 되죠. 결국 전화로 몇번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고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구매 안 하고 왜 전화로 주문하냐고 물어봐서 당황했지만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얼른 둘러대긴 했습니다. 영어가 짧아도 괜찮은 게 미국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수많은 이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몇번 카드 튕기고 나면 꼭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해야 하나 싶다가도 가격을 보면 다시 도전하게 되는 곳이 코치 아울렛입니다. 국내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도 저렴하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이번 구매는 전화가 아닌 온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 우회 프로그램 깔고 코치 아울렛 접속해서 구매했고 페이팔로 결제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백이 있으신가요?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들입니다. 20% 할인되기 전의 가격입니다. 할인 코드 넣고 어플라이 클릭하면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보입니다. 반지갑 2개와 크로스바디 백 1개, 토탈 3개의 가격이 할인받아 194.72달러네요. 관세 범위 안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 코치 아울렛 공홈에서 99달러에 구매한 제스 크로스바디 백입니다. 주문 후약 10일 후면 배송받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코치나 토리버치 등은 한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대리점이 있으니 그렇겠죠. 예전에 폴로의 경우도 한국 접속을 차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대리점과의 계약이 끝나고 나서 접속이 가능했던 것처럼 언젠가 코치도 자유롭게 직구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코치 아울렛에서 직구하실 분들은 우회 프로그램 받으시면 좋습니다. 검색창에 무료 VPN 검색하셔서 안전하고 많이들 사용하는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미국 코치 아울렛 직구 방법과 팁 도움되셨나요?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 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